2017년 뉴욕 오토쇼가 개막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들은 친환경과 뉴테크놀로지의 트렌드를 이어가면서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KBTV의 보도입니다. 30여 개 업체 천여 종의 차량에서 모인 2017 뉴욕 오토쇼. 현대 제네시스가 수소연료전지 스포츠 유틸리티 컨셉트카인 GV80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면서 세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현대 소나타 2018년형은 후측방 경보 시스템과 후방 크로스 트래픽 경보 시스템 등 최첨단 안전장치들이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고 측면부와 후면부의 디자인 변경과 함께 얇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로 한층 더 날렵해졌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The side of the car actually has a very special silhouette. It has the character of a sports coupe infused into this four-door configuration. And what that means is you have the hood position very low that stretches into a raked A-post with a seat pillar that's stretched back with a short deck. And this is a trend-setting profile actually that we had from the YF generation. We have that same kind of emotion. 한편 기아 자동차 미국 판매 법인은 2018년형 니로와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주력 제품으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평소에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사용해 연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까운 거리는 EV 모드를 이용해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 배터리로만 구동하는 두 가지 기능을 담은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친환경, 고효율성 차량을 계속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How they're going to account for about 40% of the light vehicle sales market and also to have very stylish cars as well. So the IONIQ really delivers on that. 한편 현대자동차 미주 법인은 뉴욕 오토쇼 현장에서 소아암 환자를 위한 기부 행사 호프 오브 휠을 열고 미주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